후배지만 아무래도 언니가 언니한테 배울 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좀 많이 배우고 언니가 정리를 되게 잘해서 저는 정리를 되게 못하거든요. 어떤 정리? 뭐 방 책상 정리. 아 청소 같은 거? 바로 옆자리에요. 회사에서 제가 막 책상이 되게 막 정신이 없어. 아 그래요? 되게 의외네요. 네, 되게 지저분해요. 그러면은 언니가 가끔씩 보다 못해서 제가 좀 치워드릴게요. 그래서 막 책 꽂아주고 아 언니 괜찮아요 그랬는데 못 보겠어요 이러면서 막 좀 치우세요. 어, 치워주고 정인형 하면서 돌아주면서 막 그런 얘기 하겠네요. 정말 더러워서. 어휴, 언니는 진짜 깔끔하고 막 다이어리도 이렇게 되게 잘 쓰고 깔끔하게 정리정돈 해놓고 막 달력에도 막 스티커 붙여서 표시만 해. 천상 여자예요 정말. 되게 의외네요. 아 그럼 집에서 그 맥주 한잔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 맥주에 또 안 치워놓고 좀 쉬죠 그러면. 그쵸 이렇게 꾹을 빠지지 이렇게. 되게 의외네요. 아, 집에서 불릴 수가 있어요. 드시죠. 죄송합니다. 사실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최연서가 또 되게 재밌나 봐요 지금 이 시간이. 네. 재밌어요. 아, 네,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실시간 방송이 나오면 얼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마치 최이TV 같아요. 최군TV가 아니고 하나 만들까요? 대박나겠죠. 약간 위기의식 느끼신 거예요? 위기의식이라니요. 최근 방송이 근데 여기서 진짜 최고라고. 아니에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진짜 최고라고. 그래요? 재밌네 이란이. 농담입니다. 저 물 좀 주시면. 알겠습니다. 근데 약간 누님이 정색하면 되게 무서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저 화 진짜 잘 안. 아 네. 이거 화 안 내시는 분들이 한번 화 내면. 예 형님. 감사합니다. 네. 아, 왜 드림팀 나오고 이런 거 봤었거든요. 아, 진짜 저는 랩이 보냐 스킨 줄 알았어요. 허벅지 보고. 정색 한번 해도 돼요? 예? 정색 한번 해도 돼요? 고생해. 정색하면 무서울 것 같은데. 해봐라. 나야 좋지. 정해아 진짜. 아 허벅지. 운동하셔서 그런 거예요 진짜로?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뭐 운동했냐고 하시는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 타고난 거예요? 타고났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비욘세 닭다리?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남들 갖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허벅지는 너무 얇으면 약간 비매력이거든요. 아 진짜? 아 저는 이거 진짜 컴플렉스고 막 너무 많은 분들이 영광 검색을 뜰 정도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사실은 되게 컴플렉스고 그런데 이제는 이제는 뭐 근데 이제는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아니 포기한 게 아니고 즐겨야죠. 비욘세, 전효성, 유익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건강미 넘친 허벅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나운서로서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늘이 주신 선물이죠. 희운세, 희운세. 아니 그걸 또 왜 읽어요, 본인이. 아니야. 그럼 내가 읽어줄게. 희운세. 알았어, 희운세, 희운세. 희운세라 불러주세요. 별명 괜찮다. 희운세? 야구에서 이런 것도 희운세가 좋아. 희운세로 갑시다. 오늘부터 희운세로. 희운세. 근데 저는 운동을 한 건 아니에요. 아. 네, 타고날 때부터 이랬고 좀 컴플렉스인데 생긴 대로 희원세로 해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이제 허벅지에 대한 컴플렉스는 없는 걸로 없는 걸로 없는 걸로 가고 네. 그리고 아직 그 지금도 야구 계속 하고 계시죠 방송 하죠 네. 연락 베이스볼 요즘에 없어요 뭐요? 빵 터지고 지금까지 아 방송 자고 네, 이런 게 요즘에 좀 나올 때가 됐는데 아 이쯤에서 한번 해줘야지 네. 근데 네. 그때는 사실 제가 2년 차였거든요 두려운 것도 많고 겁도 많고 해서 방송 사고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 되게 웃긴 상황이라도 어머니 꽉 깨물고 넘어가는데 그때는 이제 모든 게 긴장이고 이러니까 웃음도 잘 못 참게 되고요. 레미 보냐스키 이게 뭐야? 아 레미 보냐스키라는 허벅지 굵은 그 레미 보냐스키 희원세 무슨 보냐스키 희원세를 해주세요. 나 이거 진짜 좀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 물어봐도 돼요? 뭐야? 대야 뭐 이런 선수 아시죠? 어? 대야 맨유 골키퍼. 아 전 사실 외국 그 EPL 선수들은 많이 몰라. 라리가는? 라리가도 제가 아는 분이 아니겠네. 저는 그 시간에 라리가 못 보고 알럽 베이스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죄송해요. 축구하실 때는 뭐? 축구는 저는 K리그만 했으니까. K리그. 외국 저 때는 우리 회사가 라리가 안 했었어요. 제가 들어오고 나서 회사에 이제 좀 자금이 풍족해져서 라리가도 사고 뭐 이랬는데 K 때문에 여러분들 박주영 경기 보시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제 워낙
여러분들이 많이 해외 스포츠 사랑해 주시니까 저희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사실 뭐 가장 좋아하는 팀이 어디예요? 올해 뭐 4강 갈 팀이 누굴까 예상해 주세요 하는데 사실 이 입장이 아나운서의 위치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함부로 말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는 대충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아, 뭐 이번 연도는 얘네가 올라가겠구나 있을 거예요. 어, 그렇죠. 네. 그런 거 뭐 있는데 대답 잘못하면 많은 분들이 서운해하시는 위험하죠. 한 개 팀을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순간 나머지 8개 구단이 안티가 되는 거야. 근데 진짜 특정하게 응원하는 팀은 없어요. 없죠. 하나 보면 아까 말했다시피 연장전 안 가는 팀이 좋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근무 시간이 좀 휴대폰 있으세요? 네. 사진 찍어서 트위터 올릴 수 있으시죠? 지금요? 네. 괜찮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을 트위터에 한번 올려주시는 것도 괜찮으신가? 네네. 아니면 그냥 사진만 찍어놨다가 쓰는 나중에. 아 그럼 여러분들 V 최희 아나운서 핸드폰에 여러분들을 저장하겠습니다. V 해주세요. 그냥 이거 아, 누나가 셀카를 한번 세워. 아 이렇게 셀카로? 세워서? 네. 잠깐만. 왜냐면 이게 기념이거든. 언제 이게 또 보겠어. 바꾼 거. 어떻게 셀카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누나 잠깐만. 아 너 셀카 잘 찍자. 진짜, 한번 누나가 너무 이쁘게 나와. 난. 하나 둘 셋. 그거 중에 카카오 두 개. 네 여러분들 찍혔고 네, 나중에 여러분들 최희 아나운서의 트위터를 통해서 본인의 아이디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트위터는 참 잘 활용하면 참 좋은데 또 잘못 활용했다가 이 독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위험하더라고요 요즘에. 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친구가 저 머리 푼 게 있더라고. 아 방송을 또 보고 있는 친구가 있네. 지인이에요? 네 지인. 그래 여러분 예쁘게 나면 좋죠. 과연 그 사람이 그냥 지인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어 진짜로? 네 지인. 그래요? 다 이뻐요. 방송하실 때 머리 풀고도 하시던데 예전에는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분들 제약이 많아가지고 머리 완전 단발에 막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아 타이거즈가 롯데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의상도 편하고 SBS 보면은 뭐 이렇게 농담 따먹기도 많이 하시고 웃으면서 하고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좀. 그쵸 네. 분위기가 자연스러워졌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방송도 너무 막 딱딱하게 하는 프로그램보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프로그램이 되게 정형화되어 있고 좀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해설위원님들이랑 농담하고 싶고 한마디씩 좀 재밌게 얘기하고 싶어요. 직구케도 하고 싶고 그래서 가끔 제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장난치는 것도 좋아요. 아 그래요? 우리도 오늘 좀 장난으로 합시다 이제. 야구 얘기 좀 그만 물어봅시다. 아 일이 연장 아니야? 야구 얘기는 I love baseball. 네, 야구가 좋다. 야구가 좋다 해서 내일 저녁 8시 20분 KBS ETV 야구가 좋다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야구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아섭 선수랑 많이 친해요? 그나마 선수들 중에서 친한데 많이 친하다는 게 밖에서 막 따로 모여서 못해요. 이게 개그예요? 개그잖아. 이거 봐봐, 빵빵 터지고. 아, 야구의 빵빵. 모두 이렇게 하면 누나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손아섭 선수 이렇게 되니까 내가 아, 센스가 없었네. 죄송해요. 야구 얘기 그만. 야구 얘기 그만합시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그맨 하고 있는데 만난 사람이 계속 무슨 뭐 개그 콘서트 얘기하고 있고 무슨 뭐 그러면은 좀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다고 내가 무슨 뭐 개그 콘서트 개그맨도 아니고 딴 얘기 합시다. 밥이나 먹읍시다. 먹어도 돼요? 그럼요. 가수? 춤 잘 추지더만 누나. 저요? 저 학교 다닐 때 댄스 동아리였어요. 댄스 동아리 이름을 여쭤봐도 될란가? 헥스. 뭐라고요? 헥스. 헥스가 뭐야 헥스가? 저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춤추다가 너무 힘들어서 헥헥거려서 헥스네. HECS 무슨 약자인데요. HECS 제가 H는 하이파이브. E는 이코노미. 그래야겠어. 그 다음에 E 그 다음 뭐죠? X? C C는?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네. S는 스페셜도 되고 아니면 센세이션. 센세이션. 그렇지. 괜찮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주로 사이드 윙 역할. 아 이용표야? 뭐야? 안 보이는 데서 이제 그 꼭지점은 잘 추는 친구들을 쓰고 저는 이렇게 뒤에서 살짝 가려지는 이런 거였어요? 아니 뭐 어떤 거였어요? 웨이브였어요? 벌스 힙합. 벌스 힙합이면 좀 강렬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데스티니 차일드 말이야. 데스티니 차일드 노래 그간인가? 빠바밤 빠바밤 돈차 돈차 돈차? 아 돈추 이거 맷돌춤 이거? 그걸 했었다고요?
하긴 나랑 같은 연도니까. 우리 다닐 때 학교 축제 때도 그런 거 했었거든. 내가 봤을 때 학교 다닐 때 인기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없었어. 내가 봤을 때 걸스 힙합하는 애들이 그렇게 매력 있진 않았어. 그러니까 뭐 카고 바지, 힙합 바지 같은 거. 아, 징각킨 거 입고 다니고. 아, 학교 다닐 때는 그러니까 남자 친구들이랑도 되게 노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예쁘게 캠퍼스 걸어 다니는 여자는 아니었어요. 왜요? 보여달라고. 안 돼. 알려줘요. 내가 이거. 진짜 아니야. 다 까먹었어. 어떤 거야? 어, 이런 거 가면 이렇게 가요? 뭐지?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요? 어, 이거 해보라고? 그 돼요, 이런 거? 그 돼요, 이거. 되는 데까지. 오! 아니, 그냥 하면 되는데 효과음을 내지네, 보니. 와, 바로. 아이고. 아, 재밌다. 아무튼 걸스 힙합. 걸스 힙합. 저도 이제 긴장이 좀 풀리네요. 아, 긴장하셨어요? 많이 됐지.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최희 아나운서가 예쁜 것도 예쁜 거지만 좀 약간 나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약간 차가울 수 있겠다. 아, 그래요? 네, 약간. 그래서 내가 잘못 진행하면은 욕먹을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이 했는데. 근데 저 진짜 낯가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막 발이 넓고 이렇게는 사실 못 되고 진짜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되게 오래 만나고 되게 오래 보고 모두에게 친절한 타입은 아니니까. 오래 봐요? 뭐야? 친구들? 오래 보자고요. 아, 오래 보자고. 알겠어요. 준영 선생님이랑 홍대에서 술? 아, 좋지. 예. 아, 맞다. 그때 안 그래도 내가 아니고 준영이 형이 술 먹다가 아, 이건 뭐 나중에 얘기합시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좀 좋은 게 최희, 최군이잖아. 나중에 연락하고 지내다가도 그러니까. 얘 그냥 내 친척 동생이야. 이렇게 위장을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럴 테니까 어디가 사고치시면 안 돼요? 아니, 뭐,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안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안 될 거 아니까 이 사람 눈에 제가 남자고 이해했습니까? 어, 상대 위험한 짐으로 가면 안 돼요? 음주운전 조용히 있겠어요. 아, 우리를 일으키지 말고 안 건들, 아 건드는 것도 아니죠. 그냥 워낙 이 아니다 이제 또 야구 얘기 들어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데 저 되게 차가워 보인다고 생각. 맞아, 차가운 거. 그게 아나운서나 직업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제 방송할 때는 웃으면서 방송을 해도 오히려 정희영 아나운서나 윤태진 아나운서는 조금 안 차가울 것 같아요. 방송을 해봐서 그런지 모르는데 저 실제로 KBS 굿모닝 대한민국 할 때 최희 아나운서랑만 인사 못했어요. 아 진짜요? 예, 정인영 아나운서는 오히려 안녕하세요 누나 뭐 예? 제가 왜 누나예요? 아니 축구 잘 보고 있어요 막 이랬는데 오히려 인사를 못하겠는 게 약간 차가워 보였거든요. 많이 차가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약간 낯가리고 막 사람들한테 막 가식적으로 친절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막 안녕하세요 막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선배들한테도 선배님 뭐 이런 거 잘 못하고 좀. 근데 오히려 그런 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죠. 알아주시는 거 진정성 있는 애다? 응. 제가 반대로 이렇게 가식을 많이 하는 아나운서들이 좀 있군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안녕이 누나가 약간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막 그렇게 사근사근하시는 약간 털털하구나. 이상하는 거 약간 털털하구나. 낯가려요. 약간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진국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지. 쟤는 알면 알수록 약간 진국이야. 어, 저는 저 친구도 되게 오래돼서. 오, 우리 스타일이 최근에 한 머리예요? 아, 이거요? 오늘 아침에 한 머리예요. 아, 그래요? 되게 많이 닮았네. 뭐가요? 저희 안산 이모가 이 스타일이에요. 안산 이모요? 예. 교회 가실 때마다 약간. 아, 내가 머리 묶은다고 했지 왜 풀라고 해. 아니, 괜찮아요. 네. 고준이 느낌도 있다 했는데. 어, 왜 그러세요, 여러분? 저요. 고준이 머리였어요, 여러분들. 이거 무슨 머리인지 모르시죠? 이거 고준이 머리예요? 미치겠다, 진짜. 어, 진짜 고준이 느낌도 있고. 김옥빈 씨 닮았다는 얘기. 이수경 씨 요즘 머리 느낌이 있네요. 아, 그래요? 고창석 씨 얘기도 많이 듣고. 고창석 씨. 야, 영화배우 얘기하니까 영화 혹시 보세요? 영화 볼 시간이 없지? 아니요, 저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이언맨 3 봤어요? 봤죠. 우와. 저 피규어도 샀어요. 피규어 아닌가요? 피규어. 삐기어라고 저희 삐기어라고 또 최근에 본 한국 영화? 한국 영화? 최근에 본 한국 영화는 최근에는 연애의 온도? 연애의 온도 많이 안 본 작품인데 그걸 봤네. 아니, 이민기 씨 팬이구나? 아니 그게 정말 공감이 가요. 아 그래요? 김민희 씨가 거기에서 놀이공원 보셨어요? 못 봤어요. 아 그럼 모르겠어요. 전 그거 보고 진짜 공감 많이 했어요. 연애를 또 많이 해봤기 때문에 또 공감이 또 갈 수 있겠죠. 아니, 그게 아니라
많이 안 해봤어요. 최희 아나운서에게 최희의 연애의 온도란 몇 도 정도 될까요? 지금은 지금. 저는 근데 되게 연애하면 진짜 정말 네 잘해요. 뜨겁게 막. 예쁘게 예쁜 연애. 정말 그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근데 약간 이게 좀 반대로 들으면 집착인데? 구속하고 어디야 아니. 오빠 나 야구 끝난 거 안 봤어? 뭐 이런 거잖아. 아니 그런 거는 옛날에 했어. 어릴 때? 안 받아주더라고요. 이제 나이 보니까 진짜 안 돼요. 만약에 뭐 지금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만나는 남자친구가 네. 야구를 전혀 몰라. 심지어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해.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구 안 좋아하면은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저는 야구 좋아하는 사람이랑 야구 이야기하면서 같이 야구 보면서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줄 수도 있잖아요. 아 이게 남자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여자친구 야구장 데려가서 여자친구가 저 사람 왜 일로 돌아와? 왜 나가? 이러면 답답하잖아요. 그치 그치. 저도 그 남자의 마음이 된 것 같아요. 모르면 아는 사람이 좀 재밌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물어봐도 괜찮을 텐데? 아니 저 공돈 지는 사람이 누구야? 저 뭐라 그러는 거죠? 저거를 투 뭐라 그러지? 투 투. 그니까 근데 좀 더 뭐 재밌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야구를 최희 아나운서랑 친해지려면 여러분들 야구를 공부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재밌대. 벌써 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시간 되게 빨리 가네요. 되게 빨리 가죠? 저희가 한 요거 다 먹으면 한 11시쯤 안짝이면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네. 드세요 빨리. 네 저는 먹겠습니다. 저는 저녁 먹고 아 누나 그거 해드릴까요 차라리? 제가 먹는 동안에 오히려 진선이 형님 응? 띄가지고 LCD를 보여드려서 차라리 소통을 시켜주는 게 더 재밌을 거예요. LCD? 이거 보면 핸드폰 셀카 찍듯이 위에서 찍는 게 이쁠 거예요. 아 제가 찍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안 찍어도 여러분들이 또 저의 셀카 실력을 아시죠? 여기 보이잖아. 제가 이렇게 잡으면 돼요? 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무거워.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거야. 아, 저 들어볼래 한번? 뽑아서 한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데. 무겁지 않아요? 어. 뽑아서 드리는 게 낫지 않아? 배터리 없나?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거 못 하겠다. 그래, 뭐 안 무거워. 셀카구나. 이렇게 보면 여기 이게 글이 나오니까 이게 아이컨택이 되거든. 아이컨택 하는 거야? 어. 나는 밥 먹어야지. 아니, 스테이크 내가 시킨 게 안 나온다. 와 여기 뭐 글도 다 뜨네요? 그렇죠. 와 누나 사랑스럽다 뜨아 사랑해요 이쁘다 이렇게 이쁘단 말을 많이 들어본 거 되게 처음인 것 같아요. 못생겼다는 말도 들어본 적 있어 살면서? 아 많죠. 아 진짜로요? 막 저 사람들 글 많이 찾아보는데 아이 글은 아니지 왜 이렇게 못생겼는데 아 실제로 살면서요? 대놓고 없죠? 있죠. 진짜로? 있죠. 최희 아나운서한테 못생겼던 한 사람이 있었다고? 네. 야, 정말 솔직한 사람이구나. 이런 식이구나. 아니야,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쵸, 취향은 뭐. 오, 이거 되게 신기하다. 누나 키 몇이에요? 저 키 커요. 저 165예요. 66, 65? 진짜 의외다. 되게 작은 줄 알았는데. 제가 그 CDG 광고 때문에 되게 꽁알만해 보이나봐. 150한 6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166. 인형은이 옆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야 진짜 많이 본다. 3,000명 넘어갑니다. 3,700? 3,700? 4,000명?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박일세. 잠실 주경기장 최후겁네 이런 거. 뭐 할까요? 뭐 해드릴까요? 귀요미송 뽀뽀해달래요 뽀뽀. 뽀뽀 이런 거 못하겠다. 손가락으로 날 왜 때려? 귀요미송 가서 할 줄 몰라요? 알아요. 최희 아나운서의 귀요미송? 이거 근데 저 하는 것만 같이 실제로 해본 적 없어요. 같이 하면 되지 시청자들하고. 어떻게 해요 이거? 자, 하나 둘 맨 처음 어떻게 해요? 1-1은 귀요미야. 2-2는 귀요미야. 3-3도 뭐지? 이건가? 귀요미 이건가? 아니야 모르겠다. 뭐예요 여러분? 누나 버전으로 하면 되지. 1-1은 귀요미. 28살이에요 2-2는 귀요미. 3-3은 귀요미. 4-4는 귀요미.
5더하기 5는 이건가? 귀요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뭐지? 6더하기 6은 이거죠. 아 내가 이런 건 못해. 여러분 제가 이래서 낯가린다는 거예요. 대박이야. 아 근데 여기에서 솔직히 막 막 이러면서 하는 여자들 되게 대단하지 않아요? 저 못하겠어. 죄송해요. 되게 할 것처럼 하다가 못하는 문화도 대단한 거 말이야? 이거 봐야 되겠네. 귀요미 감사합니다. 귀요미 야 이게 더 재밌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 근데 진짜 좀 제가 그래요. 뭐가요? 끼가 있으시네. 아니 그리고 내가 낯을 가린다 그랬는데 네티즌이나 시청자들한테는 낯을 안 가리시네. 아 이거는 지금 뭐 제 셀카 보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이거 제 얼굴 나와요 지금. 저는요? 저는 아 이거 반지요? 저는 성당을 다녀서 이게 묵주 반지입니다. 성당? 네. 뭐 말이야? 이거 뭐 결혼 반지 이런 거 아니야? 커플 반지 이런 거 아니에요? 성당 다니는 거 김태희랑 똑같네. 김태희 씨도 성당 다니시잖아. 성당 다니는 것만 똑같죠. 아니 배우 김태희 말고. 아 그래 죄송해요. 네. 그 세례명이요. 세례명은 마리나입니다. 마리나. 마리 아, 마리나. 마리나. 발음에 유의하겠네요. 네. 네 마리나. 최 마리나. 최희 마리나. 최희 마리나. 목소리가 좀 특이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자치고는 좀 저음이죠. 약간 신문선 선배님 뭐 성대모사 될 것 같아요. 아 꼬리요! 진짜 목소리가 약간 아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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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꼬리요! 아니 뭐 찍었어 한 번만 더 꼬리요 꼴 아, 성대모사 할줄 아는 거 있어요 혹시? 없어요.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이 목소리가 우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여기 박희진 아 알려줘 박희진? 빠빠라빠빠빠 빠빠라빠빠빠빠빠